안녕하세요. 난가미입니다. 오늘은 워커힐 호텔의 온달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의 온달은 조선시대 궁중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한식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워커힐 호텔 온달에서 칠순 기념 식사가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 로비에 들어와서 2층으로 가면 온달이 있습니다. 창가 테이블은 한강 뷰가 잘 보이고요. 사전에 예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창가 테이블로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온달 낙거상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으로 진미 삼품 냉채가 나왔습니다. 조리장 특선죽으로 호박죽이 나왔습니다. 하이볼과 고흥 유자주 프로모션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돌에 버터와 함께 구워주는 전복 요리입니다. 직원분이 테이블 바로 앞에서 구워주니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전복 돌구이가 나왔습니다. 해물 완자전, 대구전, 오리 찹쌀구이와 사태 편육채가 나왔습니다. 꽃은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했습니다. 고추장 항정살구이와 오이선입니다. 한우 불고기 구이와 명이장아찌 구운 야채입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평양식 물냉면, 녹두 삼계탕 중에서 한 가지 식사를 고를 수 있고 저는 녹두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녹두 삼계탕은 반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양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코스 요리를 다 먹으니 상당히 배가 불렀습니다. 미역국은 생일 해당 손님에게 나옵니다. 평양식 물냉면도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궁중 병가와 과일, 전통 차가 후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케이크는 분당에 있는 두세르에서 얼그레이 복숭아 무화과 케이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무화과와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워커힐 온달에서 맛있는 식사를 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